은혜의 생태계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래에 와서 신종 언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말 중에 생태계 파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말은 식물 생태학자인 텐슬리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생물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물질이 순환하기도 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 환경체계를 말해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생태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를 파괴하면 그 부작용이 곧 파괴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사욕을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면 그 부작용이 곧바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살충제 결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 결란이 뭘까를 보면 닭을 양계를 하는데 이 양계 농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넓은 땅에다가 닭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풀어서 그렇게 사육을 하면 뭐 진드기나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지만 아파트 영적 30cm 이내에 작은 틀 안에 닭을 딱 가다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먹이주고 알낳고 먹이주고 알낳고 해서 그렇게 한 2년 동안 키우다가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닭들이 이렇게 탁 붙어 있으니까 바람도 안 통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균들이 서로 막 삐지면서 이렇게 막 옮아가고 진드기가 생기고 이렇게 파리, 모기, 많은 해충들이 닭을 공격하다 보니까 산란량이 떨어지게 되고 폐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양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해충과 진드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닭장에다가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까 진드기도 죽고 파리도 죽고 해충들도 죽어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곤충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살충제를 몸에다 뿌려 놓으니까 그 살충제 성분과 그 성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닭 안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고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그 닭이 알을 낳으니까 그 달걀 속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먹게 되고 인간이 또다시 살충제로부터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수경을 쓰고 바다에 속으로 들어갔더니 바다의 모든 바위들이 하얗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는 수초들이 붙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초 밑에서 수초 사이로 고기들이 달랑달랑하고 숨어 다니면서 고기들이 살고 많은 어패두리들이 그 수초 속에서 사는데 바위가 그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바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초도 없고 수초가 없다 보니까 고기가 없고 고기 없다 보니까 모든 어패류도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삭막하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의족자원의 고갈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자연산 뭐 이거 되게 비싸게 받는다? 그 대부분 자연산이라고 하면서도 전부 다 양식 가지고 해 먹고 그런데 양식을 먹다 보니까 양식은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그 먹이를 주워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그 먹이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 먹이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양분이 들어가고 요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인간의 몸을 해치게 만들고 이런 거죠. 구제역이 뭐예요?
그새 여기 소와 소 돼지한테 일어나는 이 병들은 이게요 육식 동 초식 동물들에게 이 사료를 육식 사료를 집어넣으니까 구제기에서 이게 자연의 언밸런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편해지려고 자동차 타고 보일러 떼고 뭐 공장 뭐 이렇게 발전 돌리고 이러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시키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게 막 갑자기 또 이게 우리 올해 우리 여름 정말 초유의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는데 병폐가 뭐예요? 덥다는 것뿐만 아니고 바다에 양식하는 업자들 그리고 뭐 민물 양식까지 다 고기들이 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수온이 28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3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이 다 수십억 마리 막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게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닭들, 돼지들, 짐승들 이 더위에 못 이겨서 수없이 폐사를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주어지는 폐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이렇게 오염된 땅, 오염된 공기, 오염된 음식,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았을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친환경적이고 땅에서 여러분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큼기가 없고 잡초로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간이 친환경 채소와 과일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속성을 닮았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모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명령은 즉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이것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욕심과 그리고 사욕을 위하여 그들을 죽이고 일시적인 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을 잘 보존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집만 아낄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과 자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이기도, 우리의 것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싶은데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 맑은 냇물이 흐르거나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바다에 가보면
구석구석지에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흔적들이 뭐냐면 막 족발 먹고 소주 먹고 막 이래서 그 막 쓰레기들을 봉지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화가 나요. 뭐 제가 착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 화가 나야 됩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져갔으면 거기까지 먹는 거 자연 속에서 먹는 것도 그렇지만 먹는 게 좋다 이거지. 배고프니까 먹었으면 쓰레기 주워서 가져가야지. 그걸 막 하면 끝나면 이 우리나라 보면 산골 계곡 골짜기 가면 쓰레기 더미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사욕과 욕심, 자신들의 배부름, 자신만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막 이렇게 왕성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거예요.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오염물이 되고 세상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소음물과 오염 덩어리를 버렸는지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잔 바다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네가 있는 바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인간의 탐심과 사욕, 악독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훼손되다 보니 그 바다에 고기가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염된 그 물을 마시고 오염된 음식을 먹이를 먹으며 자란 그 고기들이 결국은 우리 식당으로 올라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악순환의 꼬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오염되지 않는 땅이었고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훼손되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니까 인간 삶의 생태계도 파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체로 여기기 때문에 약속, 계약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믿고 약속 하나 하자. 내가 만든 모든 자연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모든 땅들을 99.99%를 다 너에게 주어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충분한 소유를 다 주었다. 하나 이 한 가지만 지켜다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어떤 일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아 목사님, 하나님 참 짓궂다고. 하나님 다 가지고 말씀만 있으면 다 말씀만 하면 다 만드실 수 있는데 다 주부리지 99.99 두드놓고 0.01% 하나 그거 안 주가지고 사람 욕심내게 만들어서 사람 타락하게 만들어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여러분 질서와 평화는 최소한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데 이렇게 네 곳의 사거리에서 이렇게 차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턴할 수 있는 동그란 게 있고 근데 이 사거리에서 싹 차들이 오는데 하여간 이게 빨리는 안 다니는데 쭉쭉 하면 물 흐르듯이 내가요 한 5분 동안 봤어요. 저 성격에 5분 본 걸 오래 본 겁니다. 5분 동안 봤는데 보니까 엉키는 게 없어. 부딪히는 것도 없고 막 감지른 사람도 없고 빵빵하는 사람도 없고 총이 물 흐르듯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도 신호등은 없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무언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차가 빠져나가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또 빠져나가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빠져나가니까 차가 정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5분 아니고 1분 만에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 와, 와 이러면서 와. 성격이 급하고 양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살려면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 가슴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의 99.9%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때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고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려면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거나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아름답게 보존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고 너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한다면 이 약속 하나 지키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가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우스운 이야기다마는요, 아무리 덩치 큰 남자고 우락부락한 남자도 여자한테 못 이기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 들면 뭘 합시다 예 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한 서너 분 그런 부부들을 만났는데 제가 목회하는 곳에도 있었고 다른 교회도 못 봤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교회, 남편이 좋아하는 교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남편이 이겨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따갑니다. 남자들이 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우리 여기 있을 때도 남자가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좋다고 다녔어요. 좀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때는 알 때는 아내 다니는 교회를 갔대. 왜 왔냐면 밥을 안 주니까.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거는 그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너무 주책맞게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또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들으면 안 될 법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내에게 말씀 안 했을까요? 여자는 어느 선까지는 잘하는데 넘어가면 안 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잘 안 하는 듯한데 하려고 하면 딱 해버려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성분들은 한 80까지는 잘해. 근데 80을 못 넘겨요. 여자 보고 네 아들, 사라야 보고, 사라야, 너 나를 경외하냐?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것까지는 잘해.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여자를 헷가닥해버려요. 완전 헷가닥해버려요. 그걸 못합니다. 남자는 평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직한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종에다가 지게 짐을 지우고 이삭을 깨워서
집을 떠나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어요. 그래서 미인은 뭐가 많이 많다? 또 미인도 아니면서 뭐 잠이 많은 것 다 많은 그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사라는 푹 자고 있는데 이게 깨기 전에 데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기도도 작작 해야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 들은 것도 잘못됐다고. 야, 이 영감탱이야. 하면서 늑대리 이게 뭐 핵하다 했냐고 하면서 막 부직갱이 들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사라의 성격을 딱 하고 원래 장미꽃이 가시가 있잖아요. 그 미인들은 가시가 좀 있어.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참 미인들하고 사는 모든 우리 교회 다 미인들인데 남자들 경외합니다. 경외심을 피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참 그래도.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지 내 이야기 뭐.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잡초도 없었고 가시덤불도 없었고 은근기도 없었고 땅에서 물거리가 막 넘쳐났는데 아담이 딱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딱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자,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사업에가 또 묵고 살려고 그러고 막 힘들면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업을 잘못해서 아니면 뭐 위치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땅이 막 풍요롭게 먹을 거리를 내던 땅이 아담이 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없던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시덤불과 은근기와 싸우는 헛고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근한 땅에서 삽니까? 왜 우리가 배고픕니까? 왜 우리가 항상 모자랍니까? 항상 가슴이 벌벌하고 항상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내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가 버리면 사업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농사도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어제까지는 먹을 것이 넘쳐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되었는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그냥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놀자고 지은 것이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관계를 깨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는 그냥 땅에서 먹을 것이 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먹을 것이 사라지고 곡식 대신 먹을거리 대신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시덤불을 빼야 되고 은근기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또 나고 그건 아무리 눈물겨운 노동을 하여도 헛고생이에요. 그걸 아무리 많이 뽑아도 수익이 안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부유를 향하여 배부름을 향하여 그리고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근근한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기와 싸우면서 저 거친 산을 넘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저 흉흉한 파도 치는 넓은 강을 건너면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하며 40대를 50대를 60대를 허리
뒤졸라매고 눈물을 머금고 가슴에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때만 되면 잘 살 수 있겠지. 눈물겹게 인내하며 가보아도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내가 찾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가 있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복을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하는 일터에 복이 오고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놓고 여러분 돈 물러나가보세요. 돈이 벌리는지 농사 지어보세요. 사업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날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헛고생하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두어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 산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가 사랑한 토전이 저주를 받아 엉큼기와 같이 덤불렸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가축을 길러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하여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오염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땅도 저주를 받는 게 뭐가 저주냐면, 이게 자꾸 풀이 나다 보니까 농사꾼들은, 여러분 농사 짓는데 이 잡초와의 씨름인데 잡초를 다 뽑으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저히 손으로는 잡초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 죽이는 약이 있어요. 제초제가 있어요. 그 제초제를 뿌리면 이게 풀이 딱 뿌려놓으면 세월의 시간이 가면 노랗게 죽어버려요. 노랗게 뿌리까지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디가, 한 달도 못 가요. 그 죽으려면 또 다른 풀이 납니다. 그럼 또 뿌려야 돼요. 풀을 죽이는 그 독성 많은 농약을 치다 보니까 그 농약이 어디로 가느냐, 땅속으로 다 스며들잖아요.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그러면 그 땅속으로 스며들 때 그러면 그 스며든 그 농약 성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배추나 양파나 도마도나 오이나 수박이나 뭐 과일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 안으로 다 농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받고 농사 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농약을 그렇게 많이 안 쳤습니다. 지금은요, 농약이 땅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인간에게 농약 줘도요 곤충들이 안 죽어요. 풀들도 내성이 생겨요. 그런데 친환경 뭐 과일 없어요. 그 없다니까. 내가 진짜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 농약 안 준 과일이 상품으로 나올 수 없어요. 농약을 안 주면 과일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병충해가 심하고 벌레들이 먹어서 과일들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렇게 탐스럽게 막 좋은 과일 절대, 제가요 저 선배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저 경상도 영주에서 그 뭡니까, 사과나무 가수원을 사가지고 그 가수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그때 목사님 그 친환경 그 농약 안 준 사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끌끌끌끌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약 안 준 과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적게 주는 게 한 해에
그 과일에 8번 농약을 준다. 어떻게 주냐? 기계에다 농약 확 닦아주고 쫙 뿌린 거예요. 농약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또 과일 안 먹겠네.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과일을 껍질처럼 먹어야 좋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보고 과일 깍지만 껍질처럼 좀 먹으라 했더니 죽어도 안 먹어요. 오래 살라고. 그 나는 요 껍질처럼 먹어버려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물로 가지고 씻고요. 사과를 이제 껍질처럼 여러분 가서 오늘 믿음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농약 8번 쳤다. 아, 다 알아요. 아니 씻으면서 딱 먹으면서 뭐라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밝은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어. 이거 막 묵상하면서 먹어요. 뭐 그런데 이거 묵상해도요 마음이 두려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약 없는 양식 없고요. 막 그로 인해 많은 이름 모를 질병들이 생겨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생태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생태계로 돌아가자. 아멘. 야, 이게 가능할까? 은혜의 생태계가 뭘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아멘 합시다. 거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사는 땅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삭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딱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흉년 만난 그 땅에 머물러서 흉년 만난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을 만났는데 그 땅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어 그 해에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큰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 여건과 관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살충제 준 그 양계장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범칙권을 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 구조로는 살충제 안 주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자연산 하려면 산을 10만 평, 20만 평 사가지고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자기들 모래 막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달걀 키워서 땅값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생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조금 생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썩어진 데서 해방되기를 구한, 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파손되어지고 훼손되어진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과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생태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자연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 지구 오염으로 인해서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망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큰 위기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GCF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GCF가 다행히도 우리 송도에 유치가 됐어요. 근데 이 녹색 기후 기금인데 이게 2020년까지 1천억 불을 조성하고, 그리 1천억 불을 조성해서 이게 기후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2021년도부터는 매년 1천억 불씩 어마어마한 돈을 각 나라의 21개국이 이사국인데 이게 각 나라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GCF 운동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라들이 일어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병충해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받아야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악한 일들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악독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은 자연을 훼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 소유가 아닌 것까지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부터 작은 빵을 두고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근근한 땅에서 사는 삶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많고 넉넉할 때는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작은 것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이 경쟁 구도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경쟁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경쟁하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 언제 사람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무 짓도 안,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과 아무 욕심 없이 다가갔는데 저 사람은 나의 친절을 이용하여서 사기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몇 번 만나보면요, 머리가 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인도 가서 살아보려고 사람 없는 곳에 찾아가 봐도 그게 없어.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환경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는 곳에서 내 수고와 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가시 덤불과 은근기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뿌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좀 뒤떨어지고 몸이 좀 나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태계가 은혜의 생태계로 바뀌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삶의
병충해가 사라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니까 아름다운 사람 만나게 하고 도우는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사건을 풀어 해결해 주신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내 수고와 땀으로 세상을 잡고 내가 수고와 땀으로 지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안식하며 살고자 하는 생각은 개꿈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실제적인 꿈이 어디냐?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공수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가까이 달아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박한 생태계가 은혜의 생태계로 바뀐다니까요. 어디서 흘러드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몰려오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은혜의 축복이 막 몰려온다니까. 사랑 여러분이요, 모든 재물은 사랑을 향하여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과 은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을 누구에게 흘러보내게 시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흘러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은혜 없는 땅에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떠나 교제를 상실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그렇게 정정건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이리 가도 도우는 자, 저리 가도 도우는 자, 이리 가도 사랑하는 사람, 저리 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항상 환한 웃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로 살게 되고 잠잘 때 어제는 두려워서 가슴을 치미며 콕탁콕탁하는 새 가슴으로 잠을 잤는데 오늘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아서 이 기쁨, 이 행복을 따라갈까봐 두려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경쟁하고 파괴된 생태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돌아가면 은혜의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그 은혜의 생태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공의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찬미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기쁨 속에 살 때 여러분은 오염없는 세상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의 세상 살게 될 줄 믿습니다.